다 지금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러겠는가 풍자를 하는 거지. 김건희가 오죽 자기네들 비위를 건드렸으면, 국민들의 비위를 건드렸으면, 한 개인이 딴에는 별짓을 다해서 표절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박사학위를 받아보려고 뇌물을 줬든 어떻게 했든 간에 애를 써서 뭐를 한 거잖아. 그것도 한 10년도 전에 그 사람이 옛날에 뭐 줄리였다 뭐했다 뭐 옛날 거를 다 들춰낼 정도로 김건희가 사람들 비위를 건드린 거잖아. 그러면 뭐가 문제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부정부패 비리가 밥 먹는 것처럼 하던,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 세상이었잖아?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부터도 자기 자식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걸 보고 내가 얼마나 웃겼다 그랬어. 실력이 있어서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 그때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서울시장 딸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진짜로 저런 애가 어떻게 여기로 왔지? 그런 애들 나중에 보니까 그런 누구의 딸이더라, 뭐다, 뭐다. 나중에 알았어, 그것도. 난 나중에 알았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서 알았어.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본래 정치계가 그렇게 썩었었어. 더군다나 애들 학교 보내는 거를 무슨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할수 있는 행세, 이런 것 정도로 알고 그걸 했다고, 써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딛고 일어선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관례가 그랬다라는 말을 하잖아. 박순애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비리가 들춰질 때마다 그때는 그게 관례였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런 거 보면 그래, 그런 관례를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딴에는 자기가 그때는 그렇게 부정도 했고 바보짓도 했고 부끄러운 짓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제대로 한번 부끄러운 과거를 발판 삼아 니네들은 그러지 말아라.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이런 정책을 내놓고 좀 솔직하게 내가 그때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 우리 이런 사회는 빨리 청산하고 내가 해보니까 그게 아주 부끄럽고 몹쓸 짓이더라. 이런 게 아주 만연해 있는 이 세상 우리 좀 깨끗이 청소해보자.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과거에 뭐 잘못했다고 전과자라고 몽땅 다 나쁜 거 아니야.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더 크게도 될수 있어.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 한 명도. 그래서 정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는데 거짓말이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거 빨리 사전에서 없애야 되겠다. 이건 도대체가 자기네들이 한저 모든 스스로들한테 지은 죄들을 못 깨닫고 아직도 그거를 감춰가면서 그게 관례였으니까 자기도 그냥 용서받을 줄 알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그러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더군다나 교육계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인성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누가 시켜?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러니 부모들이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어린 나이 애들을 이제 자기네들 돈벌이로 집어넣겠다는 거잖아. 일꾼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진짜 아주 막장을 보는 거지. 더 이상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없겠다. 그런 거를 보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걸 보고도 국민들이 진짜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그 국민들이 바본 거야. 당해도 싸. 그러니까 절대로 당하지 말아라. 당할 사람들한테 당해야지. 그것도 저런 아무것도 아닌 쭉쟁이들한테 당하면 되겠어? 거지 쭉쟁이들한테.